자러 가, 자러 가. 정복 삼촌, 나 삼촌이야. 알았어, 삼촌 해. 그때 라이브로 지민이 형못 만났어. 지민이 형이랑 뭐 라이브 할수 있으면 뭐 하는데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서로. 엄마 아빠가 심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해. 해야 될까?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? 난 그냥 겁나 그냥 열심히 할것 같은데,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지만 그냥. 주어진 바니까.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? 무섭죠?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. 근데 뭐 사후 세계나 아니면 뭐 영적인 존재를 어느 정도 믿는 편이긴 해가지고 모르겠네요. 아무튼 지금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. 덥지, 맞아. 7월이 제일 덥다는데 이제 뭐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뭐그 펄펄 끓는 시더라고 하던데, 뭐라고 얘기했더라. 아무튼 엄청 덥대요, 진짜. 언제까지,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 보여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그럴 거야. 당신 철학을 좋아합니까? 아니요. 철학에 철학도 잘 몰라요. 난뭐 책을 안 읽는데. 그래서 제 표현력은 항상 그러잖아요, 약간. 뭔가 딥하게 설명을 할순 없어. 그냥 감정대로 얘기하는 거지.